입주권과 분양권은 더 이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프루지오 라이프 세무 전문가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쌤언니와 함께 유익한 세무 이야기를 했더니 벌써 10월이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자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연이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저는 현재 작년 2월에 취득한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음에 이사할 집을 보고 있는데요. 입주권을 구입해야 할지 분양권을 향후에 취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머지않아 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를 할 예정인데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취득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입주권과 분양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먼저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에게 집이 헐리면 집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중에 지어지는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요. 분양권이란 일반 주택 수요자가 청약 통장을 사용해 새 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법상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 장의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분양권은 완공 후 잔금을 내고 등기를 마칠 때까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권도 달라지는데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2017년 8월 2일 부동산 정책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 지역, 비조정대상 지역 여부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계산 시 합산하는 세대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입주권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주택수로 포함됐기 때문에 주택과 같이 1년 미만 보유 시에만 50% 중과세율을 적용했었는데요.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0년 6월 1일 이후에는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70%,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 60%가 적용됩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만 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계산 시 합산하는 세대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주택수 산정 등이 달랐었지만 앞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구독자님도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취득 시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의사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의 사연과 함께 보았는데요. 똑똑한 납세자가 되는 길 많이 어렵지 않죠? 또 궁금하신 점 그리고 보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메일을 보내주세요. 저 쌤언니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